그럼 국내 증시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 오늘도 정기성적 좀 강조드릴 거예요. 요 기준, 요 30%대 강세, 요 흐름하고, 요 흐름에서 1800까지 이제 눌려져 있던 부분을 2600 수준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점이 2300이었잖아요. 그 고점을 이번에 넘겨서 누가? 정기적 적정이 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업황 자체가 상승을 추구하니까. 미국 자체 산업 자체가 바뀌어서 올라갔죠. 시가총액 극대형주들이 어디? 전부 IT. 예전으로 따지면 공화당 정부에서는 전통 에너지, 방산, 전통 의약품 이런 쪽이. 그렇게 해서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정책을 펴줬죠. 야, 환경세 내지 마. 전통 에너지 개발해. 근데 그 부분이 엑슨모빌이 다우에서 퇴출될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뭐 애플의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기는 흐름, 2017년도에 1조 달러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2조 달러를 넘기는 흐름, 또 MSI의 2조 달러를 넘기는 흐름. 조정인 것 같지만 보면 계속 기술주들이 랠리가 나와 있습니다. 왜? IT가 거품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산업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실화돼 있잖아요. 그 흐름을 여기서 땡겨서 올려준 거란 말이에요. 다시금. 요 기준에 유가증권 시장 못 움직일 때 전기전자 업종은 여기서도 강세를 띄웠고, 요 흐름을 전기전자 업종이 땡겨줬고, 지금의 흐름에서는 아무리 여타 업종군이 가려고 해도 시가총액 3, 4위까지 올라온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가 추가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지수를 이렇게 땡길 수는 어렵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 지금 이제 41만 원대까지 찍고 꺾였다가 다시 돌리고 있는 36만 원까지 돌려놓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41만 원 오면은 PER이 10배. 그렇게 되면은 업종 기준에서 철강 업종의 PER 10배면 좀 벅차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오늘 이제 좀 탄력을 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PER이 6배 수준이다. 사상 최대치 실적 개선폭이 나오고 있다. 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데 정점을 논하고 있어요. 아니 뭐 어디 뭐좀 올랐어요. 뭘 정점을 논하든 말든 하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응? 그쪽에 2015년 대비해서의 상승폭 기준이 700%입니다. 조금 이따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 비교해 드릴게요. 500%대 강세예요. 우리나라 기준에서의 흐름 200%대 중반 이상, 중반 후반. 결국은 상승률이 얼마 안 나와 있어요. 오늘도 뭐 하이닉스만 조금 움직이고 삼성전자가 눌려져 있는데, 아, 삼성전자 안 가도 돼요. 그렇게 따지면 안 돼. 오늘도 이제 우리 VVIP 방안에서도 이제, 어우, 난리가 났어요. 개당초에 뭐, 수익 종목에서 금호석유가 막 마이너스 3% 가고 막, HMM이 막 마이너스 3%고 난리가 난 거야. 주력주는 못 움직이고. 그 다행인 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장중 4%. 또 엘지화학이 눌려져 있다가 80만 원대 중반 이상으로 쫙 자동차도 돌려주시면서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력주가 좀 안정화되고 또 금호석유는 오히려 플러스로 반전되고 또 SM도 뭐 6만 원 위로 쭉 올라가고 DB하이텍 뭐 탄력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심적으로 좀 안정화를 찾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도 아 지금 뭐 박스권이니까 단기 매매를 하고 안 돼요 그러면 자 오늘 조금 이따 보실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고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래량 터지면 들여다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일부터의 이쪽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의무라고 할까요? 의무라기보다는 이쪽이 형성돼줘야 될 거. 시간에서 강세를 띄었다 할지라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센트리온 삼형제, 또 여기에 연동돼 있는 여타 종목군들. 희한한 게요. 작년에 기준, 2020년에 기준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월등히 터졌지 않아요? 1조가 안 돼요, 오늘. 7천억, 8천억. 예전에는 어떻게 돼요? 막조 단위의 흐름이 나오면서 뭐 상한가 우습게 가버리죠. 근데 뭐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시가총액이 지금 뭐 16조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15%도 엄청난 강세이긴 합니다만 거래 대금이 예전만큼 터지질 않습니다. 하다못해 두산중공업이 5월 20일 날 12,000원, 13,000원대에서부터 5월 26일날 14,000원대 후반, 15,000원대에서부터 그게 6월 초순에 32,000원까지 올라올 때 거래대금 하루에 1조 이상, 1조 5천억, 2조가 넘겨지는 흐름까지 나왔던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러면 이 당시 기준에 얼마? 4억 4,200만 주짜리니까 5억, 6억, 7억 뭐 이럴 때 그게 13조, 아니 5억, 5조, 6조, 7조 할때 13조까지 갔거든요.
그럴 때 거래대금. 어찌됐건 그 거래대금이 내일이라도 나와주면 돼요. 뭐 인터파크가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다고 해서 시가총액 1조가 안 되는 종목이 거래대금이 막 터져서 시장을 지수를 견인할까? 그건 불가능하죠. 결론적으로 시장이 지수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IT 쪽의 이 흐름이 당연히 강세를 띄워줘야 지수가 간단 말이에요. 지수가 가야 나머지 종목이 편하게 간단 말이에요. 다시금 보시면은 언제든지 가지고 오세요. 전기전자 업종보다 실적이 규모의 면이 아닙니다. 뭐 삼성전자가 62조 영업이익 예상 지연되냐네 이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하느냐, 지금 시가총액 비중은 얼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사이즈만 보면 뭐 하려고요? 동학개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지하게 샀습니다. 몇 퍼센트를 샀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오늘 만도가 좀 움직였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우스갯농담이 그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세개 드시고, 꼬맹이 하나 주놓고, 야, 만두 먹고 배부르지? 아들이 뭐라 그래? 아, 한개 먹은 놈 배부르면 세개 먹으면 배 터지겠다 그러면서.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에 외국인 지분이 53%인데 10%뿐이 없는 동학개미 개인이 뭐 동학개미라는 단어 쓰지 말자니까. 시장의 방향성, 전기전자 업종의 방향성은 메이저가 움직입니다. 근데 메이저의 수급이 벌써 이미 삼성전자 53%에 다 차여져 있는, 채워져 있는 상태고, 하이닉스 48%대 창피하게 많이 미끄러져요, 지분율이. 그런데 그들의 기준에 개인들이 물량 좀 담고 있다고 해서 외국인 기관이, 야, 저뭐 개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못 들어올려. 자기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 결론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의 기준을 누가 들어올렸느냐? 삼성전자가 지금 200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2000년부터 해서 2003년 3월부터 2004년 4월까지 기준에 삼성전자 시장을 견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그리고 나서 이때는 환율이 1140원에 딱 멈춰져 있었거든요. 정부가 방어를 했거든. 그러면서 외환 잔고가 세계 10위까지 막 치고 올라온 거죠. 왜? 그냥 달러를 계속 사주니까, 정부도. 그러면서 그걸로 채권 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하고 뭐 환율 관찰 대상국이 어쩌니 이상한 소리 미국이 해대도 겉으로 보면 표면적인 얘기지, 실질적으로 자기들 채권 사주는데 누가 싫어해? 그게 이제 조금은 다변화돼 있죠, 우리가. 어찌됐든 통안사채 발행을 해서 이 아니 그냥 가지고 있을 현금을 아니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 채권 사고 뭐 유로 채권 일부 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해야 되죠. 그 운용 비용이 만만치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야당, 그 당시 야당이 수출 87, 88, 89년 이후에 처음으로 수출 두 자릿수 성장했다고 자랑할 때, 그때 여당이. 이것도 정치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렇게 잘하는데, 야, 이제는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황우석 박사, 야, 노벨상도 받아올 수 있고, 그게 국력이잖아. 그리고, 야, 지금 수출 두 자릿수 성장이 지금 3개년도 이상 나와서 IMF도 우리가 졸업시켰고, 대박인데. 그랬더니 야당이 뭐라 그러니까 바로 까죠. 야, 수출이 두 자릿수만 성장했니? 수입도 성장을 해서 경상수지는 그닥 좋아진 건 없는데, 왜 인위적으로 환율 방어해서 통관사채 발행해서 왜또 거기다가 돈을 쏟아붓니? 인위적으로 하지 마! 라고 2004년 국정감사를 합니다. 국정감사 때 그걸 이제 때리죠. 그래서 환율이 1140원에서부터 내려와요, 정상적으로. 얼마까지? 2007년도에 900원이 깨져요. 900원이 깨지는데 시장은 파뚝 난리야. 경기가 좋으니까. 그러면 못 가는 건 누구만 못 가요? 수출주만 못 가요. 삼성전자, 현대차만 못 갔어, 결론은. 나머지가 시장을 견인했단 말이에요. 다 좋았거든. 조선도 30년 만에 업황을 줬어요. 기초소재, 뭐, 화학업종 못갈것 같아. 다 난리가고, 날라가고 난리 났었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뻐요, 1등이에요, 얘를 사야 돼.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 2016년 이후에 글로벌 시장의 모든 경기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그 개념이 아니라 산업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산업 자체가. 그렇게 되면서 첫 번째 이 당시 기준에서 서버발 D램이죠. 서버발 D램. 뭐 난리가 났었죠. 뭐 한쪽에서 무슨 뭐 채널 돌리면 와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맨 시황 돈 받고 파는 양반 하나 있잖아. 2000년 초반만 해도 대표님 원고 좀 주세요. 시황 좀 보면 안 될까. 그때는 자료가 좀 귀했거든요. 2000년 초반.
열심히 공부해서 다 좋은데 열심히 공부해서 실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남의 거 계속 읽고 그런 공부만 하다 보니까 매매를 해본 적도 없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전기전자 업종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채굴을 많이 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많이 해서 그럼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업체를 보고 거기에 이제 뭐 엔비디아도 좀 더 사업 영역을 확장했지만 근데 지금 반도체 그 당시에 이 급등 랠리는 서버벌 디램이죠. 어? 지금의 이제 다시 또 흔해져 있는 넷플릭스라든가 뭐 유튜브, 아마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서버들을 감당을 채굴하는 그거에 대해서 디램이 그 컴퓨터의 고사양으로 어찌됐건 결론은 지금의 기준에 이 전기전자 업종이 이 지수를 견인해 준 거고요. 유일하게 전기전자 업종만 안 깨진 거예요. 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이 장기간의 기간 동안에. 네? 그만큼 성장의 기준이 잡혀 있으니까. 중간에 실적이 다소 둔화됐다 할지라도 앞전에, 뭐 예를 들면 2017년, 2018년. 2년 동안 하이닉스가 벌어들인 순이익만 26조. 2017년하고요. 2017년, 2018년도에 벌어들인 하이닉스의 순이익만 26조라고. 순이익만. 2016년도 5월 18일 날 저점 찍을 때 얼마였냐면 25,650원이었어요. 주식수가 7억 2,800만 주야. 그럼 얼마였냐면 시가총액이 16조. 맞나요? 18조? 7, 24. 뭐 18조 되나? 하여간에 한번 계산해보세요. 18조 5천억? 응? 근데 2년 동안 벌어들인 게 26조. 잠시 주춤거려도 자산가치 올라갔고 업황 다시 개선되는 법 확인됐고 우리나라도 정정 불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 왜? 진보 정부와 미국의 보수.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북 관련된 내용도 엇박자가 났고 또 중국 관련된 내용에서 서로 불편했고 여러 가지. 또 내부에서도 뭐 정치적인 좀 다소의 혼란. 그리고 삼성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그 와중에서도 이 2020년 1월 달에 전기전자 업종만 유일하게 전체 업종에서 저점 안 깨고 또 고점을 이렇게 높인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뿐이 없어요. 그러면 시장 자체에서 2300 고점 찍고 1800, 2000 여기 맴돌고 있을 때 이 고점을 넘긴 게 누구다? 전기전자 업종. 어떻게?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경기가 바뀌면서 실적이 뒷받침돼서. 그러나서 쭉 미끄러져 있을 때 시장은 오히려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도 전기전자 업종 그러질 않아요. 왜? 기본적인 실적 바탕이 돼 있으니까. 이번 시장이 흐르면서. 그러나서 이 2600포인트라는 라인을 여기서 넘기죠. 이거를 들어 올려준 게 누구? 전기전자 업종. 그러나서 전기전자 업종이 꼬리 달린 만큼 전기전자 업종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소폭 이렇게 눌려있는 종목도 있고. 그 사이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 게 어디? 뭐 네이버, 카카오, 또 포스코가 이제 41만 원 찍고 이제 눌려져 내려왔고. 그리고 특별하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버거워하고 있단 말이야. 왜?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합산하면 시가총액이 이제 한 140조, 150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둘이 합쳐서 영업이익이 3조야. 아무리 성장성이 뭐고 다 좋아. 3조 영업이익 150조의 시가총액 두 개 합쳐서. 물론 이제 비교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18조입니다. 그럼 6배죠. 6배 이상이죠. 18조인데 시가총액은 150조가 아니라 6배. 900조에 있어야 되죠. 900조. 아이고. 삼성전자가 62조를 한단 말이에요. 20배죠. 그럼 시가총액이 150조 대비 20배. 3천조. 우와. 460조에 하이닉스가 90조가 안 나와요. 80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과도하다는 거야. 그들이 밀려 떨어져 내려가라. 그게 아니야. 왜 그걸 뭐 박스권이나 순환매로 봐요. 이게 무슨 또 박스권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박스권이에요. 여기서 이거 내 종목이 조금 못 갔다고 이거 뭐 한 두세 달, 세네 달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싹 들어요. 요게 박스권입니까? 아니야. 여기서부터 땡겨줄 수 있는 쪽은 여전히 IT뿐이 없다. 그 비교 부분의 차트 부분을 보여드린 거고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2%. 이게 116% 오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월등히. 당연히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있으니까. 근데 저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520포인트 된가요? 520%대?
거의 두 배예요. 우리나라가 260인가 270인가 뭐래요. 거의 두 배, 두 배, 두 배. 디커플링 상태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나라는 정정 불안으로 미끄러져 있을 때 여기는 강세를 띄었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종목군들마다 달리 움직임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흐름이 나왔던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지금 요 자리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근데 요 자리여도 700%대 강세. 700%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월등하죠. 이땐 비슷했거든. 그러니까 디커플링 상태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나서 거기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야, 이게 거품인가? 과도하게 올랐나?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뭐 속된 표현 개뿔 뭐 오른 것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하이닉스가요? 뭐 아, 1분기에 정점을 찍어갖고 야, 진짜? 근데 그게 또 소수 의견이란 말이에요. 전체 의견이 아니에요. 소수 의견인 거지. 결국은 PER 6배에서 움직이는 게 그게 뭡니까? 내년에 순이익을 14조 예상하고 있고 올해 한 1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순이익을. 시가총액이 예? 14조 원 예상하고 있는데 얼마? 90조 원대? 그럼 6배 수준에서 움직이는 7배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철강이 지금 포스코가 7배, 8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철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업종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철강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나타내지는 않잖아요. 경기가 좋으니까 철강도 계속 가는데 철강이 들어가는 거 대표적으로 뭐 조선, 또 건설, 자동차, IT에도 들어가죠. 전체 다 들어가는 철강 가격은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부도 같이 관여를 한단 말이죠. 안 그러면 뭐 가격 경쟁률들이 나가서 안 되는데. 제 결론적으로 IT 쪽의 흐름을 꾸준하게 들여다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200조 원에 지금 한 가지 더 밑에 우리 모니터링하는 직원분께 설명을 해드려요. 내가 분명히 몇 번을 얘기해서 오늘은 불러서까지 얘기해서 임직원방에 이제 올리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똑같은 내용 똑같이 제발 좀 하지 않게. 이거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상장사 영 거래소 가서 보시거나 하면은 조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조금 됐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바뀌어 있는 영업이익 전망치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도저히 못 찾겠으면 막말로 네이버에서 뒤져도 나와. FN가이드 평균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디자인해서 갖고 오면 돼. 결론적으로 저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 36조 8천억에서 58조 9천억으로. 그러나서 이제는 내년 기준에서만 일단 61조, 62조, 60조를 넘긴다, 이 기준으로. 거기에 그룹 오너불확실성 해소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자사주 이익소각 14% 이상. 이때 당시 기준하고 화폐가치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럼 다른 종목은 전부 뭐 그냥 실적 조금 좋아졌어요. 그 내용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오는데 삼성전자만 못 가야 된다? 그런 게 어딨어. 아무리 지정학적 리스크에 놓여져 있더라도.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할인이 돼 있는 경우, IT, 그것도 실적이 안 좋을 때가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을 때가 아니라 경기가 이렇게 좋아서 실적이 어마어마해지고 있는데, IT의 삼성전자의 PER이 10배 수준에 놓여져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컨센서스 부분이 계속 상향되고 있어요. 61조 뭐 66조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오늘날 우리 직원은 무지하게 내보냈어.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해서 고치려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거 디자인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 가면 나와요. 아니면 IR 자료에 나오든가 공시내용 보면 있어. 못 찾겠으면 물어보면 내가 또 알려줄 거 아니야. 아, 참, 진짜. 내일도 안돼 있어서 내일 방송 나갈 때가 안 됐으면 진짜 혼내줄 거야, 우리 직원부터. 몇 번째 얘기하냐고? 여러분들도 매번 들었죠? 아우, 창피해. 동네 창피하게 5월 13일 비중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계산까지 해드렸죠? 지금 20% 조금 넘어요. 동네 창피하게. 20% 조금 넘는다고. 25% 수준까지 움직였다고. 지금 이렇게 실적이 크게 나오는데. 얼마? 30% 이상의 전체 시장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을 내는데, 시가총액 비중은 20%가 뭡니까? 대주주의 지분, 또 외국인의 지분, 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지분, 거기에 이제 개인 지분 10%좀 넘어요. 이거 조금 더 넘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을 얘기하는데 확 그냥 막 그냥 혼내줄 거야, 우리 직원분들. 응?
그 뭐 하려고 직원이 필요하나? 이런 거 업데이트 안 해주려면. 윤정두가 다 하고 말지. 응? 마지막 얘기, 마지막.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듣고, 어휴, 윤정두 까칠하네. 무섭네. 정확히 봐야 되겠구나. 아니, 종합계획에 열심히 잤다니까 10%야? 아니, 얘네들은 뭔데? 지금 53%거든.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외국 기관의 방향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기준은 여기에요. 실질적으로 요거 좀 9만 원 이상에서 종가 끝난 게두 번인가요? 9만 원 바로 위에서. 그리고 이제 장중에 넘긴 게네 번인가 다섯 번뿐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요구가네요. 그럼 내, 항상 얘기했죠. 내 자산이 지켜지는 것과 내 자산이 거품이 깨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말 같지도 않은 종목군들, 테마주. 이런 쪽에서 무너지면 돌리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이잖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대비 이렇게 움직인 이후에 눌림폭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적절한 좋은 구간에서. 내가 샀는데 내가 사고 난 다음에 한번 넘어 갔어. 내 소중한 자산이 7% 밀렸고, 5% 밀렸고, 12% 밀렸고, 15% 밀렸고, 이런 말이야. 근데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고 그랬죠. 얼마든지. 오늘 SK 좀 이따 보겠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걸 왜 150만 주 기준거리랑 기존부터 잡아들였고 들여다보면 볼수 있단 말이에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빼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시가총액 규모나 하루 거래대금 나와서도 이 뺑뺑이 규모나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런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얼마 전에 뭐 두산 중공업이나 또 카카오 게임즈 너무 밀려있어. 지금 고점 대비. 그죠? 너무 밀려있는데 8월 4일 이제 IR 진행되니까 그때 이제 좀큰 변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카카오 게임즈의 시가총액 7조 수준에서의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이나 상반기에 HMM이나 시가총액 6조, 7조에서부터 본격적인 랠리 나와서 16조까지 움직이는 그 흐름들을 예를 들면 상반기에 나는 다 놓쳐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우, 시간이 너무 아깝고 기회 비용이 너무 아까워요. 지수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 맨들고 있어요, 여기. 또 그걸 박스권이라고 볼수 없는 거. 지금 이게 어떻게 어디서 배웠어, 그런 거를. 그게 어떻게 박스권이야. 상승의 기준에서 멈춰져 있는 뭐 깃발형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쇠기형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별의별 걸다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어디서? 소형주 이상한 종목군들 보실 때가 꺾일 때 문제점이 되는 거지. 요 정도 기준이라면요. 금방이에요, 금방. 그리고, 우리 종목은요, 급하게 밀렸다가 올릴 땐 찔끔 올라요. 에이, 안 그래. 모든 종목이 지지지지지 흘렀다가 비이성적인 애들 말고 돌릴 때 급하게 돌리고 또 지지지지 흘러가는 그게 속성이에요. 수급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눌려 내려올 때는 못 견디는 쪽에 물량이 나와요. DB하이텍을 오늘 뭐 시원하게 오픈을 못해서 있는데 문자만 좀 보여드릴 거예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12% 매집에 6월 이후에. 응? 근데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냥 지지지지지 흘러. 그리고 매수 한 번씩 들어오면 4, 5% 팍 돌아가. 그래놓고 또 지지지지 흘러. 그렇게 잡아간 게두달 만에 12%란 말이에요. 말이 12%죠.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거래대금 이제 최상위권에 다시 이제 좀 놓여줬다는 거. 시총 1조 이상짜리 종목 280개 종목 기준에서 하이닉스 상승률 3%, 장중 4%, 거래일부 수반돼 있고 이번 주또 이번 달 기준에 주봉 월봉에서 좀힘 조금만 내면 돼요. 요 거래량 400만 주, 500만 주만 일단 1차적으로 유지가 되면 돼요. 과도하게 밀려 기준이라면 그 부분을 충분히 돌릴 수만 있으면 됩니다. 200조에서 18조, 9%의 기준을 하이닉스가 가져가요.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하이닉스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삼성전자 상속세 100원 밀리면 상속세를 덜 낸다. 그게 얼마일 때 그랬어요? 62,800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인데 6만 원 초반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62,800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인데 5만 원대에 놓여져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야, 저 상속세 들려고 주가를 계속 눌러놨구나. 그런 말은 한마디 좀할 수는 있어. 아니, 62,800원이 사상 최대치고 6만 원대 초반에서 6만 원 안착 공방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낄낄낄낄 웃어가면서 상속세 덜 내려고 주가 100원 물리면 상속세를 얼마 덜 냅니다. 회계사분들이 그건 분석을 해서 지금 이 가격이면 상속세 이렇게 내야 되겠구나. 이게 변동이 한 1,000원 오면 얼마 정도 덜 내겠는데 100원당 그럼 세금이 얼마쯤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걸 따졌겠지. 그걸 어디서 주워 듣고 와서 방송에서 낄낄대면서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걸 낄낄대고 할 얘기야?
자기들이 한 주도 없으니까 말만 삼성전자 얘기하고 실질 매매를 해본 적도 없으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62,800원 4,000원대치 고점 바로 밑에 있는지 그런 것도 계산을 안 해보고 삼성전자 못 가요. 아이고, 삼성전자 들으려고 주가 누르는 거 안 보여요. 옛날 같으면 그냥 저기 어디 남산 밑에 끌려가. 어? 삼성전자가 주가 조작을 합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응? 아니, 이재용 씨가, 응? 이재용 부회장이 세금 좀 들려게 주가 좀 눌러봐라. 주가 눌려요? 뭐 자기들 주식 막 던지나? 아니면 막 루머를 퍼뜨려? 어디 대도 안, 48년도 얘기도 아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당시 기준에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을 인수할 때 가장 중요시 놓고 보는 부분은요. 10조 원에 1조 달러, 1조 달러인가요? 얼마야? 하여간 우리나라 환산 기준으로 10조 원의 기준에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2017년, 2018년에 26조 순익 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채권 발행 다 성공을 했고 결론적으로 돈 주세요. 증자합시다. 돈 주세요. 왜?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인수하게.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나라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개인들한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그게 악재가 아닌데, 무슨 뭐 주가가 마지막 눌림목이죠? 8만 원 이탈되니까. 그게 무슨 악재냐, 악을 쓰고 말이야. 결론은요, 8만 원에서부터 얼마 갑니까? 삼성전자 그래서 얼마 가요? 5만 6천 원에서부터 9만 원대 후반까지. 75%. 하이닉스는요, 1월 고점 찍고 14만 원 찍고 또 올라가서 15만 500원까지 올라가죠. 얼마 올라간 거예요? 90% 올라간 거예요. 11월, 12월, 1월. 90% 올라가고 지금 눌림폭이 길어. 그럼 윤정도를 혼내세요. 야, 이렇게 길게 눌릴 거를 왜 그걸 갖고 가라 그랬어? 야, 이 바보도 아니고 야, 하루 종일 가니? 맨날 가니? 매일 가니? 응? 매년 가니? 그 정도 올랐으면 꺾어 내려올 걸 계산을 해야지라고 혼내세요. 실컷.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요, 3개월에 이제 40% 과도하게 움직인 부분도 있지만, 디커플링이 해소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정정 불안해서 쫙, 또, 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쫙. 근데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랠리가 나올 때, 시장 지수 자체가 1년 만에 100%씩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응? 리먼 터졌을 때나, 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뭐 60%, 70%씩. 그걸 왜, 주도력을 더 가져간다 생각 못해. 거기에 뭐 물론 삼성전자 그렇게 움직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30년 만에 업황호조세가 났던 조선주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현대중공업, 지금의 한국조선해양, 어? 인적분할하기 전에 33배 올랐어. 33배. 시가총액 뭐 코딱지만 한 애도 아니고 업종 대표주가 33배.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죠. 15,900원에서부터 예? 70만 원인가요? 멀리서 보지 말고 차화정 랠리 때 2008년,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에 저점을 찍죠. 통화수업 해주면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2009년 3월에 저점을 찍습니다. 어찌됐건 들어올리는데 차화정 랠리 때 얼마 가요? 정유업체는 5배에서 7배. 그리고 현대차도 6, 7배. 근데 화학, LG화학, 롯데케미칼, 기아 얼마 가요? 12배 올라요. 12배. 차화정 랠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2배. 결론적으로 뭐 삼성전자 그 수준은 아니다 할지라도 주도력을 가져가고 뭐 걔네들은 업황 좋고 바뀌었다고 해서 12배 기준도 잡혔는데 왜 실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하이닉스도 지금 기준에서 오늘 뭐 첫 술에 배불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하방 잡힌 곳에서 너무 과도하게 미끄러졌고 또 인텔의 낸드사 부분 인수하는 부분이 중국만 승인하면 이제 다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영결실적으로 이제, 응? 전부 기준이 잡히면 지금의 매출 영업이익, 뭐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더 긍정적이죠. 파운드리 시장에 인텔이 진입한다? 그것도 잘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파운드리 시장에 8나노, 12나노 이렇게 있죠. 12나노 부분에 있어서는 고마진. 8나노 부분에서는 뭐 다소 수동적인 부분도 있고 직접 막, 응? 그리고 몇 장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제품이 몇 개. 결론적으로 이쪽 부분에 이제 DBI 특이 특화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진입하려고 하는 게 신규 시설을 만들기에는 8나노 쪽에서는 없어요. 장비가 없대. 새로 만들 수도 없고 안 만든대. 이쪽이 이제 특화돼서 계속 기술 개발이 되니까.
3위 업체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몸값을 부풀리려고 하는지 몰라도 안 판대. 그리고 3위 업체를 인수해도 2위가 삼성전자야. 지금 이제 압박을 누르는 거죠. 1위하고 3위 사이에 2위에 있는데 인텔이 이렇게 하는데 얘네는 뭐 하냐 지금. 시설 투자 확충 안할 거야? 투자 안할 거야? 아, 오너가 지금 없어요. 우리 대장 어디가 있는 거야? 아우, 없어요. 자꾸 압박을 넣는 거죠, 뭐. 압박보다는 정부에 명분을 주는 거죠, 자꾸. 아우, 삼성 SDI 2차전지 이렇게 막 투자해야 되는데, 아, SK 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은 그렇게 하는데, 삼성 SDI는 몰라요. 우리 오너 어디 갔지? 우리 최고 결정권자 어디 갔지? 아니, 한미 정상회담 할때다 갔잖아요. 삼성 SDI도. 그 불확실성 부분을 다소 이제 해소시켜주는 그 기준. 그것이 이제 하이닉스하고 같이 연동돼서 같은 반도체 기준에서도. 그리고 인텔 쪽에서 이렇게 해봐야 사실상 껴있는 쪽. 하이닉스가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아서 이 고조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쪽도 좀뭐 7위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남기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또 DB하이텍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또 끼어들어. 우리가 8나노 쪽에서 세계 10인데 12에 놓여져 있는 거지 점유율은 솔직히 얼마 안 돼요. 그 시가총액도 뭐 그렇게 크진 않죠. 어찌됐건 그 흐름이 그 내용이 나올 때 잠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왔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수급이 무너지거나 추세가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죠. 시장이 다 같이 커진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인텔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하이닉스 부분에 오늘 첫수를 배불릴 수도 없고 오늘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준비를 하셔야 돼요. IT에서.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에 뭐 SDI가 작년 기준에 작년에 뭐예요? 산업이 바뀐 거지. 민주당이 뭐 승기 잡는다고 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알았나 사실은? 뭐 그렇다고 우리가 그 수익을 못낸 것도 아니고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작년에 뭐 얼마나 이런 데서 수익 많이 냈어요. 다만 펀드멘탈 대비 너무 가파르니까 그냥 차익 실현하고 또 들어가, 차익 실현하고 또 들어가, 이 개념. 그리고 이제 LG화학 부분을 잘 수익 냈다가 요 정도 자락해서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멈춰져 있는 거. 그다음에 삼성 그 SDI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인데 2016년 이후에 삼성 전기하고 똑같이 갔어요. 여기까지 똑같이 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네? 같은 뭐 계열사들이고 시가총액도 비슷했고 얘가 조금 높았고 그러다가 작년에 어마어마해진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번에 다시 돌림폭의 흐름이 강세 흐름에 기간 조정 받을 만큼 받았고 가격 조정 받을 만큼 받았네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IT에서 3이란 말이죠. 어때요? 추세 다 전환돼 있죠.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원래는 그들이 먼저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 이유에서 이제 눌려진 건데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LG전자 이틀 연속 이 거리를 연속 고전을 면치 못해서 주봉에서도 이렇게 형성이 돼버렸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일단은 하방을 좀 잡아준 흐름으로 기억을 합니다. 돌려주게 되면은 뭐 거래를 좀 터트려주면서 돌려주게 되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요쪽이 몸통으로 따졌을 때 월봉 기준에 월봉 기준에 몸통으로 따지면 사상 최대치 종가 기준, 종가상의 기준을 놓고 하잖아요. 자, 장중 최고점을 뚫었습니다. 또 종가상 사상 최대치 고점입니다. 150%인가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나서 요 꼬리 달린 부분인데. 훗날 지나고 나서의 그 기준,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결론은 이제 꼬리였다라는 거죠. 결론은. 또 주봉에서의 몸통의 기준인데 말 그대로 이게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에 맴돌 이유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죠. 실적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건 상당히 긍정적이죠. 거기에 백색 가전만 가지고 왔는데 영업 마진이 안 나와. 그게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움직여 놓은 건데 사실은 이게 2017년부터. 또 지금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SK그룹주들 지주사 SK부터 해서 뭐 난리가 났었죠. 왜? 작년에 바이오주들 엄청나게 성장시켰잖아요. IPO. 올해는요. 그걸 이제 카카오죠. 관련사들 막 성장시키고 카카오뱅크까지. LG그룹의 입장에서는 뭐 제가 볼땐 그래. 그 기자분이 잘못 옮겨 놓으셨는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써놨다면 제가 볼 때는 꼬맹이가 잘못 써놨다. 정신 나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LG화학 부분의 물적 분할을 지주사 할인 요인 30% 어디서 기준을 잡아 30%요? 확 그냥 막 그냥. 여기는 자체 사업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시가총액이 LG화학이 가장 높게 올라간 게 7천만 주에서 105만 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야? 70조 넘긴 게 다야. 가장 높이 올라간 게 70조 넘긴 거. LG화학의
물적 분할이 악재인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60만 원 깨질 때 다 팔라고 그 소리를 치든 그 악을 쓰든 그 친구들이 다시 또 보고서를 그따구로 내놓는 거죠. 60만 원 깨졌다가 바로 11, 12월 달에 105만 원까지 75% 들어올리죠. 시가총액 3위까지. 그랬을 때 매출 기준에 또 자산가치 기준에 50%에 육박하는 2차 전지 사업 부분 이제 분사를 했죠. 그쪽의 IPO가 세상에나 그걸 말이라고 써나? 100조 원의 밸류를 받으면은 100조 원 밸류는 시가총액 이제 100조 규모에서의 공모가도 형성되고 다 들어왔을 때 시가총액 규모로 기준해서 그냥 화끈냥 막끈냥이지 무슨 조다리가 무슨 껌 씹어먹는 얘기야? 그럼 시가총액 2위라는 거야? 지금 작년에 2차 전지 사업 부분 적자에서 올해 이제 2분기에 흑자를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도 분기별로 흑자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IPO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든 흑자 규모를 조금 만들어 놓겠죠. 어찌됐건. 작년 연간 기준의 적자의 파악 부분이 전부 실적을 LG화학은 다 단행을 한 건데. 근데 2차 전지 부분만 딱 띄워놓고 그게 흥행 선고에서 100조 정도, 밸류가 나오면은 그러면 LG화학이 뭐 좀 움직일 수 있다. 확, 그냥 막, 그냥. 두 개 합쳐져도 70조 원 조금 넘었다니까 무슨 100조. 물적 분할 뛰어난 것만 100조예요. 뭐, 물론 나와주면 좋지. 근데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잡아놓는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결론적으로, LG화학의 기준에서 예를 들면은 70조까지 올라왔을 때, 예? 70조까지 올라왔을 때, LG화학의 기준의 화학주로서의 기준, 그게 뭐 절반만큼이다. 예를 든다면. 35조 혹은 절반도 안 돼. 오케이 알았어. 30조? 30조 LG화학의 기준에서. 그러면 2차 전지 부분이 40조의 규모의 기준이 되겠죠. 밸류를 놓고 따졌을 때. 실적도 솔직히 영업이익도 없는데 매출만 뭐 조금 들쑥날쑥한데 매출은 이제 LG화학 전체 매출에 얼마? 50% 가까이 차지하는. 조금 더 뒤에 나올 거예요. 결론적으로 LG전자 부분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도 판가이 끝나고 나서 LG전자가 그 당시 10%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거든요. LG전자 10% 오를 때 LG화학, 이노텍 다 따라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방송에서 무슨 앞으로는 LG전자를 IT라 부르지 말고요. 자동차업체라 불러주세요.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어쨌든 그 전장의 흐름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제 그런 이슈로 변동을 줬는데 일단은 전장사업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대두가 되겠죠. IPO 진행할 때 기준에. 그렇다면은 LG 그룹주들 IT 쪽 LG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뭐 LG 화학까지도 이제는 하반기 기준 8월 이후의 기준에서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거를 LG 화학 쪽에서 좀 기준을 더 놓고 보자. 또 LG전자 당연한 거.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PBR이 0.7이고 PR이 6.64인데 더 낮아요. 사실은 전망치 대비하면은. 포스코보다 낮아요. 물론 시가총액 규모를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IT 기준에서. 그래서 여기도 조정이 많은데 사실은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 제한적이다. 실적이 조금만 더 확인이 되면 거기에 마찬가지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을까요? 신고가를 내요.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대그룹주들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대그룹주들의 흐름. 결론적으로 이런 전략에서의 그러면 뭐 눌림목이다 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기준이 아니고 주력주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이제 시가총액 규모가 있어서 스윙으로 그러니까 주력주의 기준은 우리는 IT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묶음 삼성전기 LG전자 한 묶음 이렇게 두 가지의 묶음으로 해서 비중을 55%에서 70%까지 확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일단 실적이 나오고 믿을 구석이 있고 일부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무슨 거품이 형성된 종목 이렇게 내려온 그런 흐름이 아니고 지난해 뭐 테마주들 봐봐요. 시가총액 5조, 7조, 10조 이렇게 올라왔던 애들 30%, 50%, 70% 상상을 초월하게 근데 펀드멘털이 안 되기 때문에 되돌린다는 보장 자체가 없어요. 자산가치 대비해서도 그렇고 또 현재 실적, 앞으로의 실적 대비해서도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여야 될 자리에 거기가 좀
지수 인덱스 상품하고 전부 통틀어서 눌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쪽이 이렇게 좀 강세를 띄고 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어떻게 돼 있어요? 5% 장중 고점에서 조금 눌리긴 했습니다만 시가총액은 좀 작죠. 이제 뭐한 3조 수준 되려나? 4,439만 주짜리예요. 444라고 보시면 돼요. 곱하기 오늘 64,100원 해주면 답 나오겠죠. 한 22조 8천억, 3조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이쪽도 PER이 10배 수준에 놓여져 있는데 뭐 PBR도 2배 수준이라고 저평가를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기본적인 실적과 성장성, 내년까지는 파운드리 시장이 좋을 거다. 그 이후에도 좋을 거다라고 보지만, 일단 뭐 소수 의견들이 뭐 내년에 뭐, 파운드리 시장이든 뭐든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뭐 정점 찍니 많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소수 의견이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다 떠나서 결론은 6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누적 수급이 일단 8월 2일까지 기준으로 잡는다면 12% 수준의 매집. 매집 평균 단가가 6만 200원 이상. 그럼 매집의 기준에서 목표 주가는 사실 9만 원, 12만 원까지 볼수 있어요. 근데 뭐 지금 당장 9만 원입니다. 그러기도 벅차죠.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나쁘냐? 그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결론은 이걸 지금 차트를 7월 30일 걸로 제가 잘못 갖고 나왔는데, 밑에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 그 모니터링 하는 차트에는 8월 2일 걸로 다시 만들어 놓고 종목별로 잘라서 다시 이제 뭐 나눠드리고, 전체에 자료 뿌려드리고, 바꿔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의 그 탄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아, 누군가 샀으니까, 그 누적 수급을 가지고 가는 쪽에 추가적으로 더 사면 수급 논리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짧은 구간에, 6월 24일 이후에, 뭐 7월 1일로 기준을 잡아도 되고요. 2.5% 이상의 매수가 됐어요. 2.5%가 작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6월 24일이든 7월 1일 이후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로 퍼센테이지 2.5% 산 종목이 손가락 안에 들어와. 이 다섯 손가락 안에 순위가 없어요. 시가총액 뭐 최소 5조 이상, 그 종목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걸 없어요. 없다니까. 2.5%라는 게 적지 않아요. 다만 이 2.5%가 이제 공매도 상환이냐 또 혹은 대차 상환이냐 여러 가지 겹쳐져 있겠죠.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제 계속 오픈을 해드려요. 오늘은 이제 거래량도 없고 좀 많이 눌렸습니다만 실적이 뭐 저평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PBR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고평가를 논하기도 또 애매해요. 와, 14배 아니냐? 아니야. 14배까지 안 돼. 지금 뭐 순이익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될 걸로 상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삼성 SDI가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펀드멘탈로는 납득이 안 돼. 근데 2차 전지라는 부분은 이제 갖다 넣은 거죠. 거기에 이제 그 명분으로 다른 쪽에서 이제 수급 범위가 계속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그룹 불확실성 부분이 이제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뭐 어찌됐건 삼성전자 쪽에 이제 신규 핸드셋 부분에 이제 흥행이 되면 여긴 또 대박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뭐이 정도 범위에 삼성그룹도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죠.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삼성 전기 쪽 MLCC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 폭에. 결론적으로 이제 전기 부분에 이제 수급 부분이 다시 이제 개선돼서 움직이는데 아름아름 돌려놨어요. 아름아름. 하향 추세 라인은 아름아름. 그것도 거래를 일부 실어주면서. 거래 실린다는 게 뭐다? OMA, 20MA 거래량. 월봉 기준에서도 아름아름 돌려놓고 있는 중. 이거 종가상의 이 고점이라든가 이 위치가 월봉의 기준에서 최고점까지가 20% 수준입니다. 20%. 그죠? 20%. 주간 단위에 한번 나와갖고 그 20%를 돌려놓을 수도 있는. 왜? 충분하게 실적, 또 성장성,